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자, 목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희생을 하셨던 모든 우리나라 선조들께 웃는 거는 호국 영령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발음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잠깐만 감사의 마음 한 3초만 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오늘은 뭐 지금 장이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편안한 분위기로 할 텐데요.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요즘 시국하고도 상당히 좀 연결이 돼 있어서 느끼는 바가 참 상당히 있었는데요. 길게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일본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차 대전 때 아시아권에서 저질렀던 만행을 본인들은 역사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무릎 꿇고 사과를 하고 그 희생당했던 사람들이 씻을 수 없는 그죠 위안부 할머니라든지 강제징용으로 인해서 엄청난 신체적인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을 내지는 그 속에서 마루타라든지 그죠 인체 실험을 통해서 돌아가셨던 분들 그런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 떡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레이저 주니가 자발적 시청료 슈퍼챗 땡큐. 자, 2000원 감사합니다. 자, 던지고 이번 화요일 다시 들어가서 1% 또 먹고 나왔다. 그게 닥터K가 제시하는 사고팔고 먹고 또 먹고. 자, KMW 닥터K 한 25% 가까이 먹었어요. 사고팔고 하면서 좀 이따가 안내해 드릴 거고. 그죠? SK 하이닉스도 사자말자 4% 올라가는. 그죠? 내일 잘 돼야 될 텐데. 자, 쭈니가 요새 아마 주식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잘 없었을 거거든. 주식 기초 강의를 보면서 댓글 남겨 하니까 남긴 사람 3개씩 남겨 하니까 남긴 사람 지금 2명 있어요. 레이저 쭈니하고 우리 K하고는 저 사람들이 공무원이거든. 그죠? 옛날에 공부해본 가락이 있거든. 딱 그죠? 기준을 딱 정해서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목표량을 딱 정하고 우리 K는 지금 상당 8월 말을 목표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고 레이저 쭈니도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마음에 들어요. 그죠? 자, 신사르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식 기초 강의 한번 보셔라.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이 주식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잠깐만요. 매매는 쉬어갈 수 있어도 공부는 쉬면 안 된다. 자, 안중근 의사의 옛날 서예체 필체로 적어 놓았던 그 액자를 우리 집에 걸어놨었거든요. 예전에 일일 부독서 구중생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속에 가시가 돋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이 잘려서 그죠? 손가락 인장으로 탁 찍어놓은 그게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매매는 쉴지 몰라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올 좋은 시절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기다려야 되지 그냥 주식만 안하고 잠깐 패스하고 좋은 시절 때 다시 하면 잘될 것 같다 그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국 다우존스 3% 빠졌어요. 야, 나스닥 선물 3.02% 빠졌고요. 반도체 지수 3.16% 빠졌습니다. 자, 독일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2년물 국채 금리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장단 금리 역전이라 그러죠.
전전일은 국채금리 조금 올랐다고 시장이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 했는데,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3천억 달러 규모로 10% 관세 때리는 부분 중에 일부분, 특히 컴퓨터, 그 다음에 휴대폰, PC 모니터, 의류, 신발 이런 쪽에 관세를 12월 15일까지 유예하겠다 했는데, 그냥 들리는 이야기로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뭐 조금 안 좋을 거니까 뭐 장난합니까? 자, 그 부분이 애플이라든지 미국에서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들을 좀 달래기 위한 또 포석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잠깐 반등한 듯 했으나 아침에 현재 뉴스를 검색을 해보기로는 딴 거 없어요. 장단금리 역전 다시 일어남으로 해서 3개월물하고 10년물 국채하고는 역전이 벌써 됐고요. 2년물까지도 뚫고 내려왔다. 자, 여러분들 그 부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죠. 최근에 자주 언급해 드리고 있는데, 뭔가 하면 국채가 짧은 기간 동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쉽게 말하면 3개월 월물이라든지 2년 월물이라든지, 이것이 금리를 많이 쳐줘야 되겠습니까? 10년 동안에, 긴 기간 동안에 채권을 금리를 많이 쳐줘야 되겠습니까? 자금을 오랫동안 사용하게 해주니까. 자, 빨리 남겨봐. 준이 빨리 남겨봐. 다른 분들도 남겨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긴 기간 동안에 돈을 쓸 수 있으니까, 그죠? 채권을 발행하고, 그죠? 그때 청구하면 줘야 되는 거니까 금리를 더 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금리를 작게 쳐줘도 될 상황이 온다는 것은 뭡니까?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금리를 많이 쳐준다는 것은 살려는 사람이 조금 적으니까, 많이 10년물하고 2년물 이거 개념 이제 벗어나고요. 그거는 좀 전에 해결했고, 국채의 금리를 많이 쳐준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살려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죠? 금리 많이 쳐줄게, 살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죠? 살려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위험 자산으로 몰리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 그게 금리가 자꾸 떨어진다는 것은 살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죠?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의 가격은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채의 가격과 지급되는 금리는 반대다. 금리가 떨어졌다. 그럼 뭡니까? 살려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겁니다. 위험자산으로 대변되는 주식시장보다는 안전자산으로 대변되는 채권이라든지 금 쪽으로 많이 몰린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해외 선물, 우리나라 야간 시장부터 잠깐 체크하자면요, 전일 많이 빠졌어요. 1.64% 빠졌습니다. 전일, 전전일 1.몇 퍼센트 올랐다고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빠졌어요. 이거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1.3 얼마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뭐 됐고요. 1.64 정도로 빠졌습니다. 자, 풋옵션은 60% 이상 올랐고요. 콜옵션은 한 30% 빠졌어요. 이것도 조금 신기해요. 풋옵션 대박 오르는 반면에 콜옵션은 조금 작게 올랐다. 이것은 뭐다? 반대가 되는 게 비교적 정상이거든요. 저점 부위다는 것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뭐다? 콜옵션. 지수 반등도 가능한 구간이야 싶으니까 베팅을 좀처럼 거둬들이지 않거나 하락폭이 비교적 작은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안전자산 뭐다? 금도 안전자산이에요. 금이 좀처럼 빠질지 몰라요. 왜? 주식시장이 흔들흔들흔들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국채나 금 쪽으로 몰리고 있다. 그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전일 선물, 다우 선물하고 나스닥 선물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죠? 3%씩 막 빠졌어요. 자, 지금 현재 오늘은 우리나라는 광복절입니다만 해외 선물은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 0.14% 상승 중이고, 다우존스 선물, 나스닥 선물은 0.10% 상승 중입니다. 이거를 얼마나 강하게 끌어당기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환율은 조금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1200원대 위에 있습니다. 빨리 1200원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도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키움 사장님, 키움 관계자 여러분들, 혹시 닥터K 방송을 듣는다면 여기 환율에 쓸데없는 스위스 프랑 이런 거 제껴버리고요. 캐나다 달러 이거 혹 제껴버리고 위안화 넣어놓으십시오. 개념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대신에 더 중요한 게 뭐다? 전 세계가 지금 포칠해서 1달러당 7위안이 넘어가는 게 지금 중요해가지고 난리치고 있는데 여기 딴거 넣어놔가지고 캐나다 달러 올라가는 거하고 스위스 프랑 올라가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개념을 좀 탑재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딜레이 차트라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좀 성의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계속 점유율 1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발전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쓰고 있는데 그대로입니다. 안주하고 있어요. 안주. 그죠? 자, 원달러와 위안화는 신흥국으로 대변되는 나라들의 통화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와 반면에 유로라든지 엔화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꾸로 보면 되거든요. 엔 달러는 밑으로 푹 빠졌어요. 푹 빠지면 어떻게 된다? 동조화 된다 했습니다. 이거 1번이거든요. 빠지죠.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유로 돼 있는데 유로 달러로 바꾸면 올랐다가 푹 빠진 겁니다. 다시 반등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죠? 자, 유로 달러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푹 빠졌어요. 앞에는 유로 달러 이렇게 해야 정확한 겁니다. 이걸 거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유로화와 엔화는 연동된다. 주식시장과. 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이 많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독일 이런 쪽, 그죠? 그리고 일본.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고요. 신흥국인 우리나라와 중국과 같은 나라들은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는 폭락합니다. 반대로 폭락은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주가가 환율이 올라가면 빠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MF 때 얼마였습니까? 1달러당 2,000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온다면요. 자, 참 신기하게도 개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세가 최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잘 빠지지 않고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게참 신기할 정도로 조금씩이라도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갔다 밀려서 그렇지. 그죠? 올라갔다 밀리고 올라갔다 밀려서 그렇지.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 이런 부위에서 떡락에서 실신당하고 나간 개인들과는 조금 다른 자금의 성격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외국인 기관이 공격적으로 매도는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하면 선물을, 그죠? 외국인이 비교적 최근에 매도했던 걸 조금 거둬들이고 있고, 그죠? 누적으로 봐도 6월 만기일 이후로 보면 34,000 계약 정도로 또다시 좀 비교적 누적으로 고점 부위에 매도 때렸던 거 다시 좀 걷어들인단 말이죠. 여기까지 여기는 4,000 계약 정도로도 패대기 쳤던 적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는 상방도 전환 가능한 아주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현재. 그죠? 자, 전일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코스피는 고점 대비해서 27% 빠졌고요. 코스닥은 고점 대비해서 42% 빠졌습니다. 여기 대비해서. 그죠? 그래서 지수가, 그죠?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닙니까? 코스닥. 그래서 반발 매수세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 판단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너무 안심하셔도 안 돼요. 되게 좋아서가 아니라 차익 실현할 물량들은 사살 차익 실현도 좀 해나가 돼. 혹시 모를 급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바닥권이니까 급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매도 때렸던 거 이런 것들 셔커버링 들어오면 갑자기 급등하려고 하면
챙겨나가는 것 때문에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로 오히려 상방향으로 조금 해칭 해놓는 것 같습니다. 꼭 하락 방향에만 거는 게 꼭 해칭만은 아니에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해칭이라 그러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빠질 때 대비해서 선물이나 풋옵션 가지고 있는 파생상품들을 합성해서 포지션을 반대로 잡아가는 것이 해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의 상황도 맞아요. 뭐다? 자, 이거는 기간도 한번 잠깐 체크해 볼게요. 기간도 보면 지금 여기 보시죠. 자, 여기 3만 계약 가까이 매도였는데 지금 2만 계약 가까이로 12,000 계약 선물 사줬어요. 그죠? 외국인도 선물 사주고 있고요. 여기 대비해서 한 13,000 계약 이상 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다? 현물을 던지고 있어요. 현물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줄걸요. 현물을 막 던지고 있습니다. 준이 잘 듣고 있냐? 잘 들어야 돼. 세리님 잘 듣고 있어요? 현물을 막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계속 매도 때리고 있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런데 지수 팍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손가락 빨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가지고 있는 현물도 있습니다만 선물로 반대 포지션 좀 잡아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선물로 현물은 마구마구 던지고 선물로 반대쪽 조금 잡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진이 반가. 그것도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하나의 포지션 플레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콜옵션 풋옵션 만기일 지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크게 뭐 영향력 없는 상황이고 외국인 콜 매도 풋 매수. 야, 외국인 풋을 많이 샀어. 일단 자, 그래서 일단 일봉으로 체크하자면 자, 5일선 이탈하는지 여부 체크하라 그랬습니다. 코스닥은 596과 615의 강력한 저항권에 일단 왔거든요. 그래서 좀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전일 바이오주들 강세 보이고 5G 휴대폰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면서 플러스 마감했긴 했습니다. 상승폭 좀 반납해서 그렇지. 그죠? 갭 상승했다가 유지하지 못하고 밀리고 갭 상승했다가 유지하지 못하고 밀리고 왜? 기관 외국인이 매도 때리니까. 그죠? 그렇다면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5일선 지지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뭐 깨고 내려갈 것은 뭐 명약 관아. 그죠? 불을 보듯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간 선물 시장에서 1.6%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푹 깨고 내려갈 겁니다. 다만 여기 저점을 다시 테스트하는 강한 음봉으로 계속 이렇게 마감을 한다면 안 좋은 상황일 거고요. 갭 하락했는데 빠른 속도로 이렇게 양봉 형식으로 말아 올리는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은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빠져서 시작했는데 밑으로 그냥 박살을 내는 장대 음봉이 꼽히는지 아니면 이렇게 갭 하락 여기까지 한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 그죠? 근데 푹 들어올립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중 바닥 조금 그리는 듯 했으나 확실하게 양봉 박으면 더 이중 바닥이 이제 거려진다. 시장에서 만약 양봉이 나오면 이제 가바닥은 형성했고 진바닥 한번 논해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야만 나올 수 있어요. 양봉 받고 그 다음에 추가로 상승한다면요 진정한 바닥 확인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자, 그래서 내일 상당히 중요한 아침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닥터K 포트폴리오는 불을 뿜었다 이겁니다. 뭐 네이버 하나 조금 시원찮은데요. 자, 삼성전자 전부 매도했습니다. 44,000원권 이거 전략 많이 드렸어요. 여기 헤딩하면 던질 거다. 다 던졌습니다. 전부 차익 실현 다 했어요. 삼성전자 밑으로 내립니다. 이제 왜 여기서 헤딩하는 모습 보고 44,000원 여기 장권 맞다 생각했거든요. 자, 최근에 무료 방송에서 사 해가지고 샀던 분은 그죠 수익입니다. 퍼펙트하게 여기 받았거든. 사 했으니까 그죠. 자, 우리도 보합 정도에서 약 손실, 그죠? 거의 보합권에서 다 청산해냈습니다. 왜? 여기서 추가 매수 했기 때문에. 갑은 SK하이닉스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무료 방송에서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전일은 시그널 확실하게 드렸어요. 우리 채팅방에. 사자마자 4% 날랐어요. 그리고
축소, 축소, 다시 사놓고, 그죠? 다시 사놓고, 다시 사놓고, 축소, 축소, 다시 사놓고, 다시 사놓고. 야, 그냥 들고 있으면 되지. 들고 있으면 이만큼 그냥 토해내잖아요, 그죠? 끊었다가 왜 끊었는가 하면요, 지수가 흔들려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수가 막 흔들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기 딱 깨진 순간 던졌거든요. 다 말고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빠져요. 상진이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야 이거. 그래서 다시 살짝 사놓았어, 그죠? 그리고 다시 76,000원권 오면 다시 사놓는다는 전략이 아침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놓았습니다. 지지권이니까, 그죠? 그럼 챙겨 먹고, 야, 여기가 보면 20일 지지권이거든요. 갭 상승으로 이 강력한 20일 지지권을 뛰어넘었다. 이거 좋은 거거든요. 자, 만약에 상황에 내일 다른 종목은 막 흔들림 있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붙잡아 놓고 나머지가 박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나머지 거 좀 잘 버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조지면서 지수를 밑으로 좀 보내는 둘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봐야 되겠습니다. 자, 왜 다른 때보다 자신감 없게 이야기하느냐. 지금 상황은 가는 주만 가는 차별화 장세입니다. 주도주만 가거든요. 왜 닥터K가 시장에 주도하는 종목만 가지고 있겠습니까? 나머지 별 볼 일 없어요. KMW 10% 갔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립니다만. 자, 참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KMW로 한 25% 가까이 먹었어요. 사고 팔고 해가지고. 잘 가는 놈은 적당하게 버티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뛰어버리거나, 그죠? 밑에 애들은 조져버리는 그런 상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반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천일 기관에고 싹쓸이 했네. 뭐 푹 빠지면 누가 손해본다? 여기 사들어왔던 외국인 손해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도주를 하시고 기관 외국인 많이 들어온 거 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알아듣겠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다 눌러요. 듣고 있는 분. 그죠? KMW. 야, 이거 죽이는 거 아닙니까?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한번 딱 잡아드려볼게. 어떻게 매매를 하는가. 선수급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닥터K는 초기에 여기서 사 그랬습니다. 47,000원, 47,000원권 사라 그랬어. 그리고 여기서 팔아먹었습니다. 여기 한 2% 정도에 54,000원. 그죠? 시리님이 딱 팔았어요. 그죠? 여기 음봉 딱 떨어질 때. 그죠? 그리고 다시 사들어갑니다. 52,000원에. 그죠? 앞에 한 12% 먹었고요. 전일 한 13% 이상 먹었습니다. 52,000원 어디 갔습니까? 자, 여기 사들어갑니다. 여기. 그죠? 여기. 포인트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리고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도. 다시 여기서 매수. 처지니까 매도. 그죠? 쭉 패스하고 여기서 다시 매수.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추가 매수. 매수하자마자 10% 갔습니다. 10%. 그죠? 제가 커뮤니티라고 여러분들 유튜브 한 번씩 보십시오. 그리고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커뮤니티라고 재생목록 바로 옆에 탭을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료 실시간으로 채팅 날렸던 거 캡처에 같이 올렸습니다. 여기서 사 했습니다. 사자마자 10% 올라갔어요. 이야, 야, 앞에 거 다 패스하고 여기 다 올라간 거 패스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 분들은 15% 가까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앞전에 한 12% 정도 먹어내고, 그죠? 여기서 한 15% 먹어내고, 그냥 가수리 떼고 25% 가까이 먹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상한 잡주랍니까? No! 대장주로 정확한 포인트에서 사고 팔고 해서 해낸다 말이죠. 여기서 산 거는 손절했어요. 요만큼. 그죠? 여기서 다시 들어가. 그죠? 다시 추가해. 여기서도 추가해라 했던 것 같네. 여기서 추가해라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해요. 여기 못 살 것 같아요? 눌림 뭐. 사.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아이, 많이 싫을걸. 우리 채팅방 인원이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억나네. 여기 다시 추가. 그죠? 날아갑니다. 날아가. 이거 분봉 매매를 아는 사람이면 이상한 자리입니까? 상진아, 준이야, 세르님, 이 이상한 자리예요? 여기 샀는 자리 이상한 자리입니까? 여기 매도하는 게 이상한 자리예요? 여기서 일부 매도했습니다. 절반 들고 있어요. 절반. 여기 쳐줄 때
절반 매도. 그죠? 여기 또 매도. 다 안 들고 있습니다. 절반 매도였습니다. 요건 빼야지. 그래야 안 헷갈리지. 10% 이상 올라가다가 지수 흔들흔들 하니까 여기서 4분의 1 매도. 여기 깨질 때 또 4분의 1 매도. 절반은 들고 있습니다. 절반은. 그죠? 잘 가는 놈 다 던지면 안 되거든요. 다 먹을래 하지 말고 처지면 또 축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밑에서 반등 나오면 또 사놓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죠? 이게 매매 포인트예요. 매매 포인트. 그죠? 여기 지지권에서 반등 나오는 시점 나오니까 사. 그리고 갭 상승했다 빠지면 돼야 안 돼. 목표치도 어느 정도 나왔네. 던져. 던져. 그리고 다시 반등한 초집 나오니까 사. 그 대신에 여기 무너지면 던져. 무너지니까 던져. 그리고 다시 여기 올라타는 모습 보고 사. 눌려주니까 또 추가. 눌려주니까 또 추가. 이거는 안 던졌어. 여기에는. 왜? 이게 주도주고 전 제가 이날 말씀드렸습니다. 5G 아마 내일 퐁당퐁당 한다 그랬거든요. 5G는. 5G 퐁당퐁당 많이 해요. 하루 조정받았다. 그 다음날 가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다 알아요. 그죠? 방송 들었다 안 들었다. 녹방 들은 분 알겠지. 5G 퐁당퐁당 거리기 때문에 아침에 그랬습니다. 오늘 5G 이날 아침에 그랬어요. 5G 오늘 날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아가 뿐해 그냥. 그죠? 날아갔어요. 뭐 들고 있다? 가장 센 대장 들고 있다고요. 그죠? 대장 대장. 그죠? 예, 문상 잘 갔다 오시고요. 자, 그래서 뭐 전일은 뭐 예하고 막 꽤충 쳤습니다. 그죠? 먹을 때 좀 먹어내고 시장 낙포 있을 때 조금 까지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먹을 때 못 먹어내, 아니, 까질 때 대박 까지고 먹을 때 손가락 빨고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카카오도 20일 잘 지지하기 때문에 뭐 노 프라브럼이고요. 그죠? 기관 내국인이 보세요. 빨간 게 몇 개고 파란 게 몇 개입니까? 4 들어와. 핀테크 쪽으로도 진출한다. 그죠? 증권사 앤드 그죠? 카카오뱅크는 잘 나가고 있고 대주주 되는데 아무 무리 없이 법안 개정됐고 블록체인도 추가할 예정이고 메리트가 충분히 있어. 성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개떡 같아서 그렇지. 여기를 뛰어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저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중장기를 해도 적당히 할 만한 종목을 적당한 위치에서 중장기를 해야 된다. 기아차 이거 시장이 그렇게 낙폭이 있는데 여기서 안 빠져요. 그죠? 뭐 있다? 기아차 물론 8월달에 파업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파업도 웃겨요. 휴가 갔다 와서 파업합니다. 욕 좀 나와요. 욕 좀 나와. 예? 파업하고 진정으로 회사에 데미지는 입히지 않고 파업을 해서 한다면 그건 노동자의 권리니까. 그죠? 노동쟁의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 아마 주위에 비난을 덜 받을 겁니다. 휴가 갔다 와서 파업한다. 야, 회사에 죽든 말든 이 생각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좀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시리님도 반갑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있어요. 기아차, 현대차가 브랜드 평판이 미국에서 상당히 좋고요. 탑 1, 2, 3에 들어갔다 알고 있고요. 이것도 있단 말입니다. 뭐다? 환율. 자동차가 특히 기아차가 가장 영업이익률에 반영이 많이 됩니다. 10원 오를 때마다 2.8% 영업이익률의 상승 효과가 있고요. 현대차는 2.5%로 알고 있고 현대모비스 그 밑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율이 얼마나 올랐냐 말입니다. 앞전 2, 4분기 발표했을 때도 환율 상승 효과로 인해서 영업실적 플러스 나왔습니다. 자, 3, 4분기는 그냥 더 올라가네. 현재까지 이것도 플러스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안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가 나름 가성비가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점점점 더 가져가고 있는데 노조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근로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야, 니케이 지금 떡락했습니다. 2.13% 하락했습니다. 야, 오늘 맞잖아, 그죠? 3점 매도 이유 그리고 전략. 오케이, 지현님 반갑고요. 삼성전자 계속 가지고 있다. 3점 매도 이유는 단기 저항권,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다른 분들도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십시오. 3점 매도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도 전략적으로 제가 미리 제시한 겁니다. 44,000원 가면 매도하겠다, 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유료방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기에도, 자, 3전 일단 이거 마저 하고 할게요. 아니면 이야기 나왔으니까 먼저 좀 할게요. 자, 여기 저항권 맞잖아, 그죠? 여기가 헤딩하고 내려올 때 후회했습니다. 야, 그래, 여기가 저항권 맞지. 평소 이야기하는 대로 안하네, 닥터 K. 여기는 다 뭐라 그랬냐,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압선이라고 이평선 위에 있으면 안된다고, 매도해야 된다고 난리를 쳐놔놓고 왜 여기서 매도 안해? 솔직히 조금 반성했거든요. 아, 던질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죠? 아무리, 근데 조금 들고 있었던 이유는 시장이 반등권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를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좀 더 들고 왔으나 그냥 정석대로 이제 생각했습니다. 여기 올라오면 매도한다고 미리 말씀도 드렸고, 헤딩하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헤딩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끊고 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그거고요. 아, 앞으로 전망은 당장은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다 던지고 뭐 이렇게 할 이유는 없고, 접근할 만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접근할 만한 자리임에는 아직까지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42,400원 여기를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다? 앞전에 현대차와 같은 상황을 봤을 때도 여기 권역은 박스권을 이루면서 추세는 무너졌지만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까지 먹어냈잖아요, 그죠? 119,000원에서 사서 13만원권 매도했던 이유가 이 주식, 그 주식의 청산 가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여기는 메리트 있는 권역이다 싶어서 잘 안 쓰지만 1등주에 한해서, 그 업종의 1등주에 한해서는 이렇게 좀 과감하게 저점 매수 전략도 쓰는데, 그와 맥락을 약간 비슷하게 가져간다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삼성전자 시장이 반등하면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위로 올라가기 좀 힘들겠죠. 매도했고 내려오면 왔다 갔다 할 가능성 좀 있고, 42,500원 정도만 깨지 않으면 큰 무리 없고, 진짜 중장기로 들고 가고 싶으면 여기에서 상승할 때 조금 한번 사주고, 한번 더 쳐줘도 한번 더 사주고, 그 다음에 또 반등해도 사주고, 그렇게 중장기로 끌고 가는 거는 크게 무리 없어 보이고, 그건 중장기 전략이고요. 우리는 또 중장기 전략을 쓴다 하더라도 잘 갈 때는 쭉쭉쭉 들고 가지만 여기서 샀는데 무너진다면 그걸 또 굳이 들고 가야 되겠느냐. 좀 줄였다가 다 던지든 아니면 줄였다가 여기서 41,000원권에서 반등 넣을 때 줄였던 거 다시 좀 사놓고, 또 반등했다가 여기서 무너졌으면 여기에 장권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튕겨 내려오면 조금 줄이고 다시 반등 시에 또 사놓고, 그렇게 차근차근 모아 나가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대전제는 시장이 반등의 기미가 보일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능하고, 시장이 무너진다 싶으면 그 전략 후퇴해야 돼요, 그죠? 자, 오텍 5% 진입했는데 얼마에 샀다? 얼마 샀다 좀 남겨주고. 그래서 전략은 말이죠, 닥터K가 말 바꾸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시로 바뀌어야 돼요. 큰 전략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전략이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죠? 뭐다? 삼성전자를 괜찮게 보는 권역은 여기 정도 권역 안에서 아주 좋게 봤고요, 여기를 무너뜨리는 순간은 반등시 매도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3전 대신에 이제는 하이닉스로 주력을 가져가겠다. 뭐 틀린 거 있습니까?
평소하고 틀린 거 있어요? 하이닉스 여기 밑에 있습니까? 삼성전자 밑에 있네. 그러니까 이거 청산하고 하이닉스로 이제 포트를 주력으로 삼아 보겠다. 일단 첫 번째 매매 성공했고요. 좀 쳐져도 이평선들 살아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또 적극적으로 박스권 매매 정도는 가능하다. 뭐처럼 삼성 SDI처럼 이거 퍼펙트하게 먹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고 팔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이렇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죠? 전일 봐봐. 이걸 여기서 다 던지고 나와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욕심 안 부리고 다 던져 놨어요. 그리고 뭐 그죠? 시장 상황 뭐 그만 하기 때문에 이거를 고점 돌파하는 걸 따라가자 소리는 안 했습니다만 무료 채팅방에서 이거 매수 의견 들어가지고 이거 그분이 우상향님인데 적어도 8% 이상 수익 났겠네. 야, 그죠? 8% 이상 수익 났어요. 우상향 하는 거 집중할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조금 순위 이제 뒤로 밀립니다. 에이, 니가 살아있잖아. 팔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못 드려요. 장중에 드려야 되는데 방송을 할 수 없잖아, 장중에. 그죠? 그러나 대략적인 전략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어디 대박 밀렸습니까? 그죠?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분들은 수익입니다, 다. 여기 살아있으니까, 여기 위에 있으니까, 풀었습니다. 지연님. 전일 잘 끊어내고 했으면 플러스 마감했죠. 지금도 플러스 맞을 거잖아. 만약에 안 던져도 조금이라도. 그죠? 조금이라도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아닌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그래요. 플러스입니다. 확실합니다. 자, 오택 1,050원 1 5% 진입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언제 샀다고도만 날려주세요. 더 존, 비즈 온. 유상증자로 가격이 폭락한 것은 안 좋죠. 유상증자. 왜? 증자라는 것은 뭡니까? 증자라는 것은, 돈을 받고, 유상증자는 돈을 받고 주식을 내주는 거 아닙니까? 주식수가 늘어났죠. 그러면, 총 이익에 대한 부분을 주식수로 나누는, 그죠? 주당 순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 한 번씩 있어요. 그 유상증자 자금으로 예전에 이 헬릭스미스인가 어딘가가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유상증자를 하고도 올라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자금의 출처가 그 기업에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인다든지 할 경우는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내려갑니다. 세일의 기간으로 보기에는 힘들어요. 조금의 악재라고 보면 됩니다. 빠졌다면. 순서가 좀 뒤바뀌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일단 먼저 그럼 체크하죠. 게임 끝났네. 16% 떡락. 관심에서 제외하세요. 세일 아닙니다. 떡락이에요, 그냥. 떡락입니다. 자, 그리고 오택 샀다 그랬는데, 오택이, 잠깐만요. 이 캐리어 에어컨 회사거든요. 수요일로 샀다. 수요일이면 어제잖아. 이거 왜 샀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자, 쌍방향으로. 상진아, 왜 샀지? 이유를 남겨봐봐. 별로 좋은 거 없어. 이게 뭐 좋아 보이냐? 밑으로 깬다면, 9,560원 깨고 내려간다면 손절하셔라.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봉에서 올라탔다고? 이유를 빨리 말해봐봐. 이거 위에 저항 있어요. 1,400원의 저항입니다. 그죠? 1,400원의 저항이고 하락 추세고 떡락 이후에 그냥 슬슬 박스권 기르고 있는데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올라가도 20일에 저항 받을 거다. 그렇게 예측되고 밑으로 처지면 안 좋으니까 매도하셔라.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오택이 캐리어 에어컨도 있고 그 다음에
앰뷸런스 뭐 이런 쪽도 있고 지지에서 산거 좋은데 위에 있는 거 오히려 이걸 지지에서 샀다면 내가 제시하는 거는 기아차가 더 낫다 이거지. 여기 박스권 자꾸 지지 안 해.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들고 가고 있는 중이거든. 추가도 하고. 이게 올라간다면 오히려 더잘 가지. 자, 상진아. 기아차하고 오택의 흐름을 본인은 연구를 해봐. 이거는 그러면 그걸로 남겨줍니다. 야, 좀 실망인데 그거는 잘 하잖아, 좀 하잖아. 그거 약간 미스다 생각합니다. 약간 미스다. 하락 추세에 진입했고 밑으로 박살이 나 있는데 하반 경직성 그리고 이거 코스닥이거든, 맞죠? 코스닥 맞나? 코스닥 맞을 거야, 맞고. 이게 무너지면 박살이 나는데 왜 이걸 했지? 똥락했고. 좋을 게 없어. 이거 박스권 때문에 들어갔다. 이거 박스권 때문에. 이것도 박스권이다. 이것도 박스권이거든. 그럼 어떤 걸 해야 될까? 나 같으면 기아차를 한다. 자, 추후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만약에 밀려도 기아차는 4만원권 정도는 지켜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밀리면 떡락이야, 떡락. 시간가, 왜 상한가 같다고? 왜? Why? 시간가는 왜난못 보니까? 뭐 개별 호재 있냐? 그럼 뭐 대박이지. 그럼 대박이지. 내라고 뭐다알수 있냐? 나는 여기 보이는 걸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더 잘하겠지. 왜 상한가 갔는데? 그거 한번 알려줘봐, 그러면. 컨센서스 상해로 시간에 상한가 갔다고? 이야. 그냥 딴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좋게 본다 이말 아니야. 컨센서스 상해가 굴고 그냥 상한가 같다고? 참 이해하기 힘든데. 그럼 잘 됐지 뭐. 상한가면 13,000원 간다고? 여기 간다고? 와, 여기 간다고? 와우. 그러면 올라갔다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계속 좀 상한가로 유지되면 들고 있는 것이고, 야, 상한가 배팅 나온다고? 상한가 배팅 나온다고? 시간에는 그렇게 갔는데, 내일 아침에 장전에 어떻게 되는지 잘 체크해 봐라고. 시장이 개판이니까 올라갔다 밀리는 조짐 보이면 줄이고, 알겠지? 자, 그래도 이거는 쪽팔리게 안 뺍니다. 그대로 어떤 것이 더잘 가는지 이거 자료로 남겨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상향 중에 박스권. 우상향 중 박스권. 우하향 중 박스권. 과연 어떤 걸 테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께 퀘스천 마크를 드립니다. 자, 저는 우상향 중 박스권을 하셔라. 그렇게 의견을 제시할게요. 자, 오택이 캐리어 에어컨 있으니까 뭐 판매가 잘 돼가지고 실적이 좋게 나와서 그죠? 컨센서스를 목표가를 우상향 했는지 몰라도 위로 올렸는지 몰라도 여기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우상향하는 기아차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왜 그러느냐? 우상향 박스권은
쳐져도 이렇게 이평선들이 지지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하향은 없어요. 그냥 빠지면 끝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상향하는 거 하라, 우상향하라는 거, 우상향하는 거 하라 그럽니다. 강하게 갔던 놈들은 이평선의 지지를 자꾸 받고요. 무너져도 밑에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지지하고. 자꾸 안 깨지는 듯 깨지는 듯 해도 박스권 이러면서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놨거든요. 올라가면 이게 훨씬 잘 간다. 그죠? 한번 볼게요, 나중에.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왜 이러나? 제가 섬세한 남자예요. 세율이 못지않은 섬세한 남자인데. 박스권 기아차 vs 오텍. 과연 어떤 게 올라가는, 아니, 요텍 뭐야. 아, 타자 연습 많이 해야 되겠어요. 자, 일단은, 저는 우상향 박스권에 베팅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보름이나 한 달 후에 보면 답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시장이 반등하거나 안 무너지면 위로 가 있을 거고요. 실적 좋아서 여기 올라갔다 치더라도 그 추세가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지금 하락 추세 그렸기 때문에. 그죠? 왔다 갔다 하다 상승 전환 못하면 밑으로 다시 쳐져 있을 가능성 높다. 한 달 후쯤에 한번 챙겨보죠. 야, 하나를 해도 너무 자세하게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좋아요 눌렀습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혹시 구독은 안 누르고 보고 계십니까?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그죠? 공부하시고도 댓글 안 다십니까?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죠? 성진이는 왜 댓글 안 달아 요새? 응? 공부를 안 하는 거니? 아니면 응? 자, 네이버도 공격적으로 좀 따라가 봤습니다. 이게 전고점 돌파형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전일은 좀 주춤했습니다만 여기 20일권만 잘 지지해낸다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하고, 순환매 성격 아닐까.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도 강하게 올라갔고, 그죠? 버티고 있었으니 전일은 약간 주춤했는데 IT 전기전자나 다른 종목들 조금 주춤할 때 바텀 터치하면서 갈 수도 있다. 일단 순환매 예상도 되고, 이거 강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더 들고 와 봅니다. 저 기관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죠? 자, 하이닉스는 대박 난 거 말씀드렸고, KMW도 대박 났어요, 일단. 자, 내일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서 좀 주춤할 수는 있으나, 이것도 5일선 안 깨면 가장 좋겠고, 21선 안 무너지면 추세 계속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좀 주춤할 때 먹은 걸 조금 더 할지 몰라도 마이너스 아니다. 그죠? 주춤할 때 줄여내고 다시 반등할 때 사놓고 사고 팔고 할 겁니다. 요즘 알바 하신다, 슈리님. 그래요. 알바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언제가 될지 몰라도 또 빠른 시간 내에 같이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K 방송을 잘 이용하는 방법 하나만 가르쳐 드릴까요?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여기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떡락 나오는 거 있습니까? 여기 관심 종목.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 추세 좋고 업종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만 모아난 것 중에서 출연해서 그렇습니다. 추세 종목 여기 떡락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장 조금 올라오면 벌건 거 많아요, 그죠? 빠르게 한번 돌려볼게요. 셀트리온은 그냥 관심 여러분들 방송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건데, 그죠? 내일 올선 무너뜨리면 매도해야 돼요. 가지고 계신 분 단기 매도해야 됩니다. 여기 바닥에서 잘 잡은 분들도 어저께 이렇게 휘청휘청하면 일부 차익 실현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5일선 무너뜨리는지 여부 체크하려 했으니까 5일선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장대 음봉으로 먹었던 거 다 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꺼내야죠. 21선 저항을 저항으로 보고 5일선 지지를 보고 여기 안에서 잘 대응하시려 했는데 어저께 셀트리온은 매도를 좀 했었어야 합니다. 매도를 못했으면 밑으로 또 처집니다. 그리고 이건 다 본 거고 SDI도 끝내주고 전고점 돌파하고 하고 있고요. NC소프트 이것도 그죠? 여기서 잘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 꼭대기에서 비슷한 자리, 그죠? S1 이거 강하게 올라갔고 눌림목 구간이라서 관심있게 보고 있고요. 자, 핀테크 쪽으로 한국 사이버 날라갔기 때문에 NHN 나이스 평가 정보 이것도 조금 관심권에 있습니다. 오일 솔루션도 지지권에 있긴 하나 선택은 KMW를 했다 이거죠. 상진이도 잘 가고, 자, 디오도 지가 관련으로 그죠 잘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어요. 코엔텍 폐기물 관련 이건 날랐어요. 이건 쭈니가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살 수 있는 자리 아닌가요? 살 수 있지. 쭈니가 최근에 느낀 게 많이 있을 거야 아마. 야, 주식은 어디서 사야 된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공부하면서 대입을 해보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SKC도 아마 플러스 내고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와, 이런 데서 포인트구나. 이게 뭐 확실하게 아는 거 아닙니까? 강하게 갔던 놈은 한 번에 안 무너지고 지지권에서 한번 반등 나온다. 그리고 20일까지 돌파했네. 여기서 매수 포인트 한 번 더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냥 날아갑니다. 그죠? 평화전공 날 어저께 그죠? 여기서 올랐네. 그죠? 8% 날랐네. 이야, 참. 이거 계속 괜찮다고 지금 넣어놨던 종목 아닙니까? 평화전공 그죠? S&T 모티브도 계속 관심권에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죠? 잘 가요, 잘 가. 못 사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뭐 KMW하고 하이닉스하고 이런 데 잘 먹어내고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만, 그죠?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비교적 레벨이 좀 떨어지는 애들 아닙니까? 여기 위에 있는 애들보다. 그죠? 현대차, 전혀 확 무너지네. 기아차 산다 그랬어. 기아차. 현대차 이야기 안 했는지 쬐보 오래됐습니다. 여기 무너지는데 샀다는 분한테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잘 빠져나왔는 거 모르겠다. 여기 올라왔을 때 밑에 추가해가지고 단가 어느 정도 낮춰져 있었으니까 그분은 중장기니까 여기에서 뭐 잘 끊고 나왔다면 적당하니 빠져나왔을 텐데 그냥 끝까지 들고 있다면 또 손실이겠네. 자동차 부품. 자동차 괜찮다 그랬습니다. 자동차 부품. 그죠?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만도, S&T 모티브, 평화전공 이런 거 괜찮아요. 현대모비스도 그죠? 휴대폰 중에 누가 강하다? UTI 그죠? 여기 있는데 가장 강합니다. 그죠? UTI. 야, 이것도 전일 제가 좀 떨먹떨먹 했는데 사실은 됐습니다. 안 한 거는 말 안 할게요. 그죠? 여기 집중해 있으니까 그죠? 자, 이녹스 첨단 소재 이것도 돌파해낸다면 관심 있고요. 자, SKC는 이제 조금 휘청휘청하면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요새는 대형마트나 이런 것보다 편의점이 더 좋다.
일진 다이아, 그죠? 눌려준다면 이것도 관심이 있습니다. 추세를 자꾸 돌려내고 있습니다. 대박 나르고 푹 무너졌으나 대번 오르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평선 좀 밀집되고 나면 다시 관심은 가져볼랍니다. 여기 정도에서 관심은 가져보시라. 자, 오른쪽에 있는 거 여러분들 붉은 거 눈에 들어온 거 보이시죠? 저쪽으로 눈이 자꾸 가시죠? 뭐다? 제약바이오. 아직까지도 저는 하자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와, 20% 갔는데 까진 거는요. 까진 거는 몇 프로 까졌는데요? 그죠? HLB, 그죠? 신라젠 이런 거 까진 건 몇 프로 까졌습니까? 하한가 세 방 두드려 맞고도 밑에 있습니다. 하한가 세 방 두드려 맞고도 밑에 있다고요. 올라간 거, 이거 붉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죠? 아직까지 업종 물론 개개별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어서 좋을 수는 있겠으나 너무 급등락하기 때문에 잘해내기보다는 잘못하면 손실을 보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바이오는 아직도 저는 불안정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정권에 있는 KMW 이런 걸로 20% 25% 먹어내면 되죠. 그죠? 그죠? 자, 셀트리온 가다가 밀리고요. 셀트리온 삼형제 다 조금씩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없는 권역입니다. 휴젤도 지금 여기가 저항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지지에서 저항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무너지잖아, 그죠? 그러면 올라가기가 힘든 겁니다. 휴젤도 멀었고요. 신라젯 땅굴 파고 있습니다. 헬릭스 스미스가 강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 신약 개발 능력 입증할까? 했다가 아니라 할까? 이러면서 나왔네요. 그죠? HLB, 신라젠 등 잇단 신약 개발 실패. 투자 심리 위축. 당연한 이야기지. 그죠? 헬릭스 스미스가 신약 후보 물질. 적용증은 이렇고, 그죠? 당뇨병. 야, 이거 나한테 중요한 건데. 저 당뇨 있거든요. 메지온. 자, 글로벌 삼상, 임상 삼상 결과 발표를 앞둔 통과가 아니고 앞둔 헬릭스 스미스와 메지온에 관심이 쏠린다. 앞뒀다 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초치는 거 아니에요. 초치는 거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와, 잘 될까 해가지고 희망 섞여가지고 올라가는데 실패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실패하면 떡락 점점한가 세방두드리 만다고요. 우상향님은 뭐 분할 매도했습니까? 아, 뭐 몽땅 팔았어요. 괜찮아요. 시장 흔들리면 분할 해가 몽땅 팔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한 방에 다 팔아도 되는 거지만 분할 해가 몽땅 다 팔아도 상관없어요. S 삼성전자 다 팔았어요, 저도. 그러나 삼성 SDI 같은 걸 다 팔았다면 공부가 더 필요합니다. 삼성 SDI 다 팔았다고요? 그거는 좀 잘못된 거지. 그죠? 왜? 왜 이렇게 잘 가는데 뭐하러 다 팝니까? 조금 줄여라고는 이야기 했는데, 그죠? 여기서 다 팔았다? 다 팔면 좀 그렇죠. 그죠? 그래도 잘 했어요. 먹어내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은 치유가 필요한 시간 아닙니까? 자신감 회복이 필요한 거거든요. 전 이야기 많이 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향님이 아마 손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앞에 뭐 녹십자 랩이라든지 LG전자라든지 이런 부분 손실 중인데 손절했다. 제 이야기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 조그만 수익이라도 자꾸 먹어내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자신감 회복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조금 나도 이제 할 수 있을까? 완전 실망해서 내가 지금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되게 실망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조금 희망을 조금 보고 있을 겁니다. 야,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닥터케이 공부하라는 대로 한번 공부도 해보고 자 상향님도 하루에 3개씩 남기십시오. 댓글 공부하고 하루에 주식 기초강의 3회씩 공부하세요 하고 남기세요. 지금 그러면 3명이 남기는 겁니다. 하루에 3개씩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남기고 있습니다만 그죠?
공부도 좀 해나가고 아마 체계적으로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주식 기초 강의 와 이런 걸 알았어야 되는데 이런 걸 알았어야 되는데 라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그죠? 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뭐가 가장 중요한가를 순서를 정해놨다니까요. 박특혜가 세심한 남자입니다. 순서를 정해가지고 착착착착착 필요한 순서대로 해놨기 때문에 그걸 밟아나가는 순간 조금씩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자, 나머지는 웃자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그 다음 SDI 기아차 갖고 있었잖아요. 기아차 한 50원 마이너스입니까? 아니면 플러스잖아. 그죠? 기아차 50원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예요. 50원. 그죠? 아유. 근데 저는 주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중간중간에 무료방 때 말고 같이 만약에 했다면 저는 플러스입니다. 그죠? 아니 먹는 건 한 8%씩 먹어내고 그죠? 까지는 50원까지면 그죠? 이거 아직 끝난 것도 아니야. 올라가면 플러스 아닙니까? 그죠? 삼성전자 기아차는 어떻게 했다 남겨놓으시고 저는 계속 방송 진행합니다. 그래서 임상 삼상 통과도 아니고 기대감 때문에 대박 올랐다? 나중에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떡 나가거든요. 잘 팔 자신 있는 사람만 하시고 그것도 이렇게 돌파는 여기서 안 들어갔으면 여기 만약에 꼭대기 들어간 사람이 있죠. 내일 푹 빠지면 그냥 사자마자 10% 이런 거 까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죠? 아직까지 봐요. 저는 시원찮다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좋은 거 안 보여요. 우상향하는 거 하나라도 보이면 이야기하십시오. 야, 매지온 이거는, 그죠? 겨우 이제 돌려내려고 박스권입니다. 아직까지 우상향 아니에요. 박스권입니다. 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완전, 박살 이후에 급등 이후에 왔다리 갔다리 이걸 어떻게 해낸단 말입니까? 하지 마십시오. 우상향 아직까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죠? 아직 하나도 안 보여요. 하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에 비하면 의료기 치과 관련 의료기 덴티움 디오 이런 거는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오스템 임플란트가 실적 악화 때문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끝장이 났어요. 자, 그리고 전일 특징주 중에 하나는 화장품 관련 애국 테마로 들어가면서 급등했던 종목들 박살이 나고 있다. 우상향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우상향 하나도 안 보여요. 그죠? 우상향 하나도 안 보여요. 자, 그것도 모르고 만약에 꼭대기에서 오를 만큼 여기서 바닥에서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그죠? 덜렁 들어가 밑에 푹 빠지면 그냥 손실이 확대되는 겁니다. 자, 아침에 방송 좀 해봤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혼란 속에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마무리 좀 돼야 될 텐데 걱정이 좀 앞서기도 합니다. 자, 방송 올려놓은 거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공부도 좀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휴일인데 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돼요.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